기회 비용. 인생은 비와 디 사이에 씨다 라는 말이 있다. 각각의 알파벳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비는 탄생을 의미하는 벌스고 디는 죽음을 의미하는 데스다. 그렇다면 씨는 무엇일까? 씨는 선택을 의미하는 초이스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사소한 일에서부터 진로와 같이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우리가 항상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여러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 원칙이기도 하다. 선택을 하면 포기도 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예를 들어 1만 원과 5천 원, 천 원짜리 지폐 중 하나를 가져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가 가장 높은 1만 원을 선택할 것이다. 1만 원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5천 원과 천 원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들 중 가치가 더 높은 5천 원이 바로 기회비용인 것이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각각의 대안들의 기회비용을 잘 따져보고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대안이라도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면 선택으로 인한 실질적 만족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